이제 신혼이지만 기훈 씨네. 네네.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부부 싸움입니다. 아, 네. 싸우면 싸운 게 뭐예요? 이거 봐라, 이거 봐라, 엄마, 엄마, 얘 봐라. 어머, 꼴굴기야, 어머. 세상에, 꼴이 뚝뚝뚝뚝 아주. 진짜? 아, 네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뭔가 이제 다툼이 시작하기 전에 네. 딱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 식으로 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 이렇게. 네, 정치 외교학과라 그런가 봐요. 정치 외교학과에서 아, 외교를 잘하시네 진짜. 강압적이지 않아야 돼. 강압적이죠. 어. 많이 사랑.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나갈 때 이렇게 하루에 거의 의무적으로 두 번을 뽀뽀를 하는데 그런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말로도 중요하지만 스킨십으로 뭔가 서로의 마음을 아우 이지훈은 뭐 옛날 별명이 입술이었는데요 뭐 예. 입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아 정말 뭐 폭신한 입술. 아 이지훈 씨가 지난번에 이제 10단계까지 갔어요. 정답! 그래서 오늘 내심 오늘 잘하면은 두 박스 가능하다. 왜냐면 전에 우승자도 맞아요. 있고 하니까요. 아연혜 씨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 이지훈 씨가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제 전까지만은 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좀 약간 아까 문제 보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. 아하! 이야!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. 알겠습니다. 야, 요거 재밌는데. 쉽지 않겠는데요. 그래요. 이것을 던졌어요, 지금. 자, 좋습니다. 코리안 연모조문 테스트 코요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는요. 화면을 보시고요. 보기에 있는 글자를 빈칸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 나갑니다. 아베각 3점 편 김. 야, 여기에서 이거를 샀습니다. 아유, 너무 쉽다. 이거 저 너무 쉬워요. 자, 도전? 그러다가 느닷없이 맞출 수 있어요. 정답! 예, 자, 이준. 정답! 예, 자, 이준.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. 이야. 편의점 삼각김밥. 정답입니다. 아, 스테판 씨가 괜찮아요. 이게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요. 네. 스테판 씨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? 추어탕. 맞아, 추어탕 맛있어요. 추어탕 엄청 좋아하더라고. 마늘 너무 좋아요. 마늘 키싱. 한국 입맛 다 됐네, 한국 입맛. 자, 올라갑니다. 2단계로 갑니다.